시작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오늘 투데이스 기어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예, 팬더 멕시코에서 제작이 되는 예, 50 텔레캐스터 모델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0년형이죠? 네, 클래식 시리즈, 그러니까 그 USA 빈티지 시리즈가 있다면 네. 그 팬더 멕시코에는 클래식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예, 클래식 시리즈 중에서도 50 텔레캐스터 모델을 한번 같이 리뷰를, 김병호 선생님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선생님이요, 뭐, 워낙 텔레로 유명하신, 네, 김텔레, 텔레, 김병호, 병호 선생님이시고, 저 같은 경우도, 텔레, 오늘은, 텔레 와사비죠? 네, 그, 꽤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스펙표가. 예, 스펙표가. 예, 제가 그, 다 써봤던, 예, 예 기타가 세 대가 오늘 준비가 돼서, 예, 별다른 준비 없이, 그대로 예, 저희가 지금, 예, 바로, 예. 지금 요거 찍기 전에, 예. 한약 5분에 걸쳐서 이걸 쳐봤는데, 네. 이거 사야 된다, 이거.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네. 물론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그 팬더 50년대 텔레캐스트의 느낌을 그대로 네. 받으실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거 뭐 좋은 게, 네. 그 이렇게 스트라토 캐트는 뭐 MG 시리즈라고 했고, 멕시코 팬더는 M이라고 앞에 써 있잖아요. 네. 그거 좀, 짜증나셨던 분들은 텔레캐스터 사시면 아무것도 안 써있네. 네, 헤드가 작아서 네, 팬더 뒤쪽에 적혀 있습니다. 뒤쪽에 적혀 있습니다. 네, 뒤쪽에 적혀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가 MZ. 예, 이 Z가 예. 예, 제로의 Z. 그러니까 예. 08년도, 예. 08년도 신모델이라고 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예, M은 멕시코고. 예, 멕시코. 예, 지금 이 50 텔레캐스터 같은 경우는 50년대 텔레캐스터의 스펙을 그대로. 예, 그대로 살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50년대 텔레캐스터 대표하는 게 오일 로케스터와 예. 예, 오이 텔레캐스터. 오이 텔레캐스터. 예, 두 대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스펙들을 예, 잘 조합을 해서 멕시코에서 이제 또 재해석을 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멕시코가 더 뭐랄까 진취적으로 만드는 거 같아요. 네네. 기타는. 그리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굉장히 높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만족을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 팬더. 그 팬더에 어떻게 보면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1펜 네. 같은 경우는 약간 소리가 세고요. 좀 뾰족하죠. 챙챙거리고. 네. 예. 뾰족하고 그리고 이 맥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USA랑 굉장히 닮아있는. 닮아있는데 조금 네. 더 두껍고 팻하기도 하고 네네. 좀 뭐랄까 피드백도 좀 덜 먹는 것 같고 네. 예, 좀 이게 좀 보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헤드부터 한번 차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나 예, 텔레캐스터의 헤드 쉐입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예, 손가락, 예, 따봉. 예, 따봉. 예, 그렇게 예, 예. 손가락의 모양으로 이렇게 텔레캐스터 헤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예. 지금 빈티지 헤드 머신이 예, 적용이 되어 아, 있습니다. 텔레캐스터는 이게 제일 멋있어요. 네, 예. 잘 어울리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예. 넥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에이징된 듯한 약간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예, 메이플 넥이 적용이 되어 있죠. 이거 예. 50년대 특징입니다. 특징이죠. 예, 50년대 메이플 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예. 메이플 지판을 예. 사용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 통넥인 것 같습니다. 통넥인 지판이 따로 올라간 것 같지가 않고 통넥인 것 같네요. 예, 메이플 통넥으로 제작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보시면은 인레이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예, 제작이 심플하고 되어 있습니다. 멋있죠. 네, 메이플이 원래 텔레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예, 예 넥 핑거 재료죠. 예. 핑거보드 재료인데 게다가 바디가 USA에서도 이제 고격대의 제품에만 들어간다는 애쉬로 애쉬 예, 제작이 되어 있어가지고 텔레의 진면목을 예.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뭇결 아 보이시네요. 나뭇결 네. 싹 보이게 얇게 이게 50년대 도장의 특징이죠. 예, 얇게 예. 칠하는 거죠. 예, 오이 텔레캐스터도 보시면은 예. 예, 안이 이렇게 보이시는데 예, 불편한 보이는. 점은 조그만한 충격에도 약간 도장이 깨지죠. 잘 깨집니다. 네. 네, 잘 깨지는데 잘 다루시면 되죠. 네, 반면에 그 나무의 울림 자체를 네, 그대로 네. 잘 살려주기 때문에 선호받고 있는 그런 피니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핏가 얇지도 네. 않은 이 바디하고 텔레 네, 특유의 원플라이죠. 원플라이죠. 네, 한겹짜리. 흰색으로 해가지고 한겹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50년대 특유의 3세들. 3세들이 네,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 알리코 마그넷 픽업이 예, 세트로 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우징 때문에 네. 불편하신 분들 판매타시기에 불편하시긴 네. 불편한 분도 있는데 이게 멋입니다. 네 그렇죠. 요새는 뭐 없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네. 이게 있어야 좀 텔레캐스터 네. 같고 옛날에는 여기 이렇게 캡이 있었죠. 그렇죠. 예, 네. 픽업 자력 캡이 있었는데 네. 그거 끼우시고 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요즘 다 이렇게 안 나오대요. 바뀌어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아. 하셔서 판매처 하실 때 약간 불편하시다는 분들이 계신데 적응되면 네. 그것도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 애쉬와 메이플의 조합으로 인해서
저 같은 네. 약간 이제 기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 실력 좋으신데요. 범접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스타일에 치면 좀 소리가 나르는데 김병훈 선생님 같이 이제 손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소리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아. 이게 진짜 펜더 텔레캐스터의 소리거든요. 네, 이따가 이제 김병훈 선생님이 연주를 해주실 텐데 네.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저희가 이 모델 다음에 60년대 모델도 다룰 건데 네. 엘더와 로즈우드의 만남입니다. 네, 그때부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0년대의 이 메이플과 애쉬의 만남을 한번 느껴보시고요. 또 뭐 그, 로즈우드와 엘더의 만남도 네, 느껴보시고 비교를 해보신 것도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픽업 셀렉터 있고 볼륨 있고 톤 있고 이건 다 아시죠? 똑같죠. 네. 요 이 픽업 셀렉터까지도 USA 모델과 완벽하게 예, 똑같이 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USA 모델에서는 이런 화이트 블론드 컬러 색깔이 안 나와요. 안, 예, 안 나오는데 멕시코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또 멕시코 제품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예, 또 계시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아까 그 김병훈 선생님과 테스트를 잠깐 해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사운드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야 예, 그때 진짜 아, 가슴을 울리는 오랜만에. 예. 그래서 김병훈 선생님도 기타가 굉장히 많으시고 저 같은 경우도 기타가 굉장히 많은데 한 대씩 이거 한 대씩 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6위에 지금 꽂혔고요. 야, 저는 이거에, 원래 이거에 텔레캐스트에 로즈우드를 인정 안 했었는데 야,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예, 둘 다 욕심을 내고 있는 우리 예, 제자분은 저 디럭스를 좋아하시죠? 예, 7위 예. 텔레캐스트 디럭스도 오늘 다뤄볼 건데 예. 예, 김병훈 선생님 제자분이 지금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거로 또 끝내하시더라고요. 예. 빨리 사도록 하여라. 예, 저희가 이 계속 극찬을 했는데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병훈 선생님께서 예, 가장 텔레다운 사운드. 예, 좀 그 저기 키스 리처드가 네, 그렇죠. 예, 미국의 키스 리처, 영국의 키스 리처드가 있다면 한국의 김병훈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 한번 텔레캐스터 사운드를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고 예, 다른 얘기를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셨는데요. 네. 과연 저는 전혀 그 USA 팬더에 뒤지지 않는 사운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USA 팬더만의 또 색깔이 또 있긴 하지만 USA 팬더가 좀 약하죠. 네네. 게인이 낮아서 좀 안 들리고 그래서 또 볼륨을 높이면 하울링이 나고 그런데 그게 텔레캐스터의 뭐랄까 장,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보완돼 버리는 거죠. 사실상 그 단점을 없앴네요. 네, 네. 보완돼 소리는 그대로 놔두고. 네. 저는 굉장히 힘 있고 댐핑감 넘치고. 네. 예. 멕시코로 이사 갈까? 야, 예. 정말 이 수준이 중간에 한번 휘청했었어요. 네. 팬더 멕시코가 이제 플랜 마무리라든지 이제 넥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휘청했었는데 내구력도 잘 없고 잘 쉬고 막. 예, 2007년, 2008년도에는 발군의 위력을 예. 예, 예. 아직 죽지 않았어. 예. 예, 팬더 멕시코 굉장히 열정적인 또 나라잖아요. 그렇죠. 멕시코가.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멋진 악기를 예. 또 2008년도에 선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알겠습니까? 또한 20년 후면은 미국 대통령이 또 멕시코 출신이 그렇죠.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날 수도 있고. 예. 예. 굉장히 멋있는 기타가 입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쪽에 텔레캐스터, 예. 스트라토캐스터, 클래식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입고가 됐기 때문에 네. 관심 한번... 있으신 분들은 또 매장에 오셔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오랜만에 좋은 기타 쳐봤습니다. 네, 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 오늘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에서는요, 예, 팬더 멕시코에서 제작이 되는 예, 50년대 예, 클래식 시리즈. 텔레캐스터? 예. 50 텔레캐스터를 같이 김병현 선생님과 리뷰를 해봤고요. 지금 안고 계신데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너무 이뻐. 네, 텔레캐스터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네. 김병현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네, 60 텔레캐스터 모델을 가지고 네, 또. 네, 다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